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부영 인사드립니다. 벼랑간 왜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나왔나 궁금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1975년 동아일보에서 제 동료 113명과 함께 강제 퇴직당한 48년차 해직 언론인 이부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같은 해 조선일보에서도 기자 32명이 해직됐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마디의 사고도 없이 자유언론을 배신한 채 그대로 광화문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권도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내일 4월 2일은 조금 아까 여러분들께서 영상물로 보셨듯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신 민간인 대표로 문익환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평양에 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을 북측과 합의하신 4.2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에 동료들과 함께 모란공원에 있는 통일기념탑에 가서 문익환 목사님, 정경모 선생님, 유원호 선생님 그 세 분의 추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갑시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촛불혁명이 없었으면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마 우리 현대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촛불혁명이 일으킨 거대한 민주의 물결은 역사의 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시민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일어서는 국민이 있을 때라야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학농민전쟁, 3.1운동, 4월혁명, 5.18 민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촛불 국민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것을 자부심 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의 후손들이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아래서 우리의 민주화, 평화공전, 평화통일의 염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들을 용공으로 몰면서 한미일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에 반발하여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정말 백척간두에선 위험한 전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역시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봉쇄를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으로 동아시아와 특히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주도한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연구기관에 자금을 제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동아시아 전략을 전적으로 반영한 그리고 미국이 작성한 친일 전략 문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게 친일을 강요하지 말라!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일본에게 퍼주기만 하는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굴욕 매국 외교를 저질렀습니다. 오는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사고를 치지 않겠나,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외교인사 난맥상을 보면서 무슨 준비를 했겠나, 한숨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일한 군사동맹에 합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100여 년 전에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한국을 나눠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테프트 가치라 조약을 다시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을 한국에 끌어들이느니 지금 있는 미군도 반갑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미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반드시 내쫓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대포츠 가치라 밀약 미일한 군사동맹을 거부합시다,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들으시오. 미일한 군사동맹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전쟁 위기만 불러올 뿐 미국에게도 이뤄올 게 없습니다.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전쟁까지 겪게 만든 미국이 한민족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70년이나 지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70년이나 계속되는 정전회담이 이 세상에 여기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70년 묵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 중국,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끊고 미국, 일본과만 밀착하라는 그런 것은 한국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액을 다 합쳐도 중국과의 교역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밀고 나가는 통에 우리의 중국과의 교역이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우리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밀고 나갔던 균형 외교를 미국과 중국 속에서 모두 다 호혜 협력하는 균형 외교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구호를 다시 여러분과 외치고 싶습니다. 한중 관계를 끊으려는 미국과 일본의 운명을 분쇄하자!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반도 평화를,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시는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주최자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